출구 없는 극단 정치. 여기서 문을 열겠습니다. 구경의 정치 비상구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경입니다. 22대 국회 개헌을 앞두고 당선인들에게는 앞선 국회에서 완수하지 못한 현안뿐 아니라 한국 정치의 미래를 고민하는 겹겹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정치 비상구 토요 특별판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혜와 가르침을 주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님 모셨습니다. 이 교수님 모시고 총선 이후 한국 정치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아니 선생님 처음 뵙는데 네. 그 나이가 사실은 적지 않으신데 외모가 그 나이대로 안 보이십니다. 아니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예. 아니 근데 뭐 돌이켜 보면은 제가 뭐 이제 대학을 좀 4년 앞당겨 나왔고 뭐 그 2011년부터 한 10년 동안에 좀 뭐라 그럴까 소용돌이 속에 살았죠. 요즘 네. 좀 뭐 조금 한가합니다. 네. 아니 근데 적지 않은 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하기와 글쓰기를 끊이지 않으시는데 이렇게 현장에 나서는 비결이 좀 있으십니까? 아 뭐 특별한 게 없고 제가 뭐 그동안 특히 이제 뜻밖의 어떻게 이제 정치 좀 휘말려서 뭐 그야말로 팔자에 없는 것 같은 국회의원 4년을 하고 그거 끝나니까 그동안 좀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했잖아요. 그래서 뭐 그 후에 내가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또 그리고 또 내가 또 쌓아온 뭐 흥미 있는 거 그래서 새로운 책도 보고 또 많은 부분은 좀 제가 좀 이런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60년 70년대를 이렇게 같이 살아오고 나서 이렇게 글을 쓸 만하는 사람들 이젠 거의 없어요. 없어. 네, 진짜 없어요. 그래서 네. 내가 좀 그런 일정에 좀 사명감이랄까 이런 거 갖고 지금 젊은 세대들 젊다는 게 뭐 20, 30이 아니고 50대 이하에서는 그 시대를 너무 모르는 것 같아서 뭐 그런 거에서 좀 이것저것 글도 올리고 뭐 기회 있을 때 칼럼 쓰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지 교수님이 앞서 발표하신 책들을 보면은 원고의 제목들이 시대라는 표현이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제 저희가 제가 살아온 그 시절이죠. 60년대부터 제가 기억을 하니까 60년대, 70년대는 세계적으로 볼 때도 그게 굉장히 격동의 시대였고 근데 그 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발전했기 때문에 그 시대를 좀 알지 못하면 현재를 좀 제대로 안다고 할 수 있는가 네. 나는 좀 그런 생각을 하고 뭐 정치인이나 심지어 대학 교수나 또 신문에 뭐 글 쓴다는 사람도 난 대충 읽어보면은 이 사람이 얼만큼 아는 거 알잖아요. 네, 그렇죠. 너무 모르더라고. 네. 근데 그래서 좀 어떤 경우는 도저히 못 참으면 좀 써서 뭐 이런 바보 같은 글이 있다. 따끔하게 쓰기도 하고. 아니 저도 사실 교수님 책을 좀 봤는데 그때 기억나는 게 60년대 이제 여기 종로구 언저리에 사신 거 아닙니까? 실제 초등학교도 다니시고 네, 이랬던 네, 건데 네. 그 시대에 대한 기록을 굉장히 세세하게 좀 기억을 회상해서 하시는데 혹시 적어두신 게 있는 겁니까? 아니면 나중에 호수를 할 때 의존적으로 기억에 의존해서 하신 아니, 겁니까? 그걸 그게? 적고 뭐고 할 것도 없고 제가 뭐 그 시절에 그것을 잊어버릴 수가 없잖아요. 너무 생생한 기억이라는 거죠. 사실 그 어릴 때 전쟁 경험 같은 거 하면은 그걸 잊어버릴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한 사람의 그 생을 많이 잡아간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제가 세상을 보는 어떤 관점이랄까 이런 것에 영향을 많이 줬다고 보죠. 네, 저도 이제 쓰신 책 내용 중에서 특히 60년대 그 4.19와 그다음 61년도에 5.16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대한 서술이 좀 있잖아요. 네네. 그 부분을 되게 좀 인상 깊게 읽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게 우리나라에서 4.19 그러면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또 이승만 독재 정권을 위해서 학생들이 일어났다는 것만 하고 있고 그러면 도대체 그것만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에 영향을 준 정치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4.19에 그 사람들이 집권을 했지만 1년도 못 가고 5.16이 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요즘 별로 아는 사람도 없고 그걸 깊이 좀 기록을 남기는 사람도 없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네. 저는 그게 좀 가족사와도 관계가 있고 맞습니다. 읽어봤습니다. 네. 좀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저는 뭐 그 시대가 너무 허무하게 끝나서 오늘날
우리가 이런 그 시행착오를 많이 겪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글쓰기 주제의 범주가 뭐 역사라든가 정치라든가 법학의 범주에 머물지 않고 최근까지 페이스북에 또 마를린 머러와 관련된 시리즈가 굉장히 좀 이렇게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흥미를 자아낸 모양인데요. 예. 네, 그게 뭐 영화 배우고 그 시대의 어떤 할리우드 스타였던 것도 있지만은 그 마릴린 먼로가 사실 그 당시 이제 케네디 형제와 관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케네디 암살도 제가 뭐 좀 그 저 그 작년이 그 그러니까 60주기죠. 네. 그래서 또 이제 요 근래까지 뭐 새로운 증언이 나오고 책도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케네디 암살에 대해서도 좀 제가 우리나라의 기존에 누가 썼나 보니까 없습니까? 뭐 너무 없어서 이게 뭐 내가 그거 보고서 우리나라의 그 지적인 깊이가 너무 없다. 토양이나 수준이 그게 너무 이렇게 되면 뭐 이게 좀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그리고 요새 뭐 내가 특별히 할 일도 없고 그래서 뭐 이것저것 했는데 그게 뭐 케네디 암살 그 문제하고 또 마릴린 먼로 이 문제는 좀 읽는 사람들이 많이 흥미로웠다고 그러니까요, 그러고 네. 또 두 개가 또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릴린 먼로의 사망에 이제 케네디 형제가 개입돼 있고 뭐 그거의 관계에서 또 케네디와 이제 마피아의 관계 이 문제 때문에 네. 결국엔 그것이 이제 케네디 암살 가지고. 네. 연결이 돼 있죠.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먼로가 죽으니까 그 다음부터 케네디 법무장관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기가 이제 아주 깨름직한 게 없어졌으니까 그렇죠 본인이 그러니까 이제 마피아들 갖다가 막 수사하고 하니까 그것은 우리가 도와줘서 대통령 되는 게 우리를 친다. 벌써 잊어버렸냐 뭐 이런 것이 이제 63년 초에 많은 저항적 증거가 있습니다. 그 케네디를 대통령 만들었던 마피아 그 시카고나 그 플로리다 마피아가 쟤네들이 우리를 친다. 저런 배신자가 어딨냐. 그 마피아 배신하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총살을 죽죠. 총살을 당하죠. 마피아 배신하고 살아남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뭐 이런 것이 좀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그게 전혀 이렇게 다른 테마가 아니라고 보죠. 뭐 우리 형대사에서도 공화국 시리즈를 달고 나오는 드라마나 뭐 이렇게 영화라든가 이런 걸 보면 정치 깡패가 사실 등장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약간 상사성이 있지도 않나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자유당 때 그 이승만 그 정권이 뭐 정치 깡패하고 그걸 같이 한 거죠. 맞습니다. 오직 하면 장면 부통령을 그 부통령 취임하고 몇 달 만에 혼자서 저격할 저격했잖아요. 실제 그 저격한 사람 증언에 의하면은 차마 그 장 부통령을 정면을 보지 못했다. 빛 좀 어긋나게 쌌기 때문에 선양하였다 그랬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 그게 이제 5.16 일어나고 나서 5.16도 제가 볼 때는 좀 그 긍정적인 게 많이 있었어요. 네. 그 중에 뭐냐 그러면은. 그 정치 깡패 소탕한 거. 일소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들이 상상이 안 갈 거예요. 그 자유당 시절에는 그 6.25 때 참전해서 부상당한 상위군인들 팔다리 없는 사람들이 목발을 짚고 거짓처럼 집에 와서 구걸을 했어요. 아이고. 그 기가 막힌 노릇이었다고. 그게 이제 서울에 그래도 좀 괜찮게 산 한옷집 같은 경우에 문도들 그런 걸 내가 봤다고. 목도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5.16 나고 나서는 이제 그 박정희 당시 소장이 그런 거에 대해서 분개했던 거예요. 그래서 애국적인 희생을 한 사람에 대해서 5.16 후에 나서는 그 사람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없어졌죠. 난 그런 거지 긍정적이고. 네. 또 하나 5.16 하고 나서 크게 바뀐 게 뭐냐. 우리 그 양담배라 부르는 미제담배 못 피게 한 거. 그건 그래서 내가 반농담으로 세계 역사에 구태타한 세력이 그 외제 제품 보스기한 구태타는 이게 처음인 거라고. 아니 근데 박정희 대통령 역사 속에서 사실은 미국과의 관계가 묘하지 않습니까? 사실 보면은. 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그 5.16 주체 세력이 추구하는 것은 뭐 인도 같은 좀 독립적인 자주 그런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거를 주장했다가 뭐 한국일보는 뭐
그냥 혼나가지고서 한겨레보가 며칠 동안 그냥 자진 정간을 했어요. 반성한다고. 그걸로 넘어갔다고. 근데 한국일보 읽는 사람도 그거 모르더라고. 이게 너무 오래돼서 그런 거겠죠. 아, 나 뭐 집에서 한국일보 반응 안 왔다고.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당시 또 그걸 주장을 세게 했던 그 남북대화 평화통일 주장했던 조용수 씨는 네, 맞습니다. 사형당했죠. 사형당했잖아요. 그 민족통일당이었네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의 일종의 레드 컴플렉스의 그 또, 발언. 불을 지피는. 또 이제 그 자기 형 친구였던 황태성 씨 여기 내려왔다가 사형당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이런 것이 보면 박정희도 인간 박정희도 굉장히 복잡한 사람이지. 컴플렉스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 여러 가지 거죠. 복잡한 저희가 잠깐 지금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60년대 사람이에요. 여행을 갔다 왔는데 그 2024년 그 총선이 있었습니다. 불과 얼마 안돼 있는데 그 총선 결과가 사실은 누구나 아는 것처럼 그 여당의 참패로 끝났습니다. 총평을 좀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아, 이건 뭐 예상된 거죠. 그래도 저도 좀 아는 사람들이 또 국민의당 그 후보를 공천으로 이른바 저 경합지역 대체로 한 4%, 5%로 또 많으면 7%로 진대 나간 사람 몇 명이 있어요. 내가 그래서 아, 그냥 저 친구들 저왜 나가나 내가 좀 왜냐하면 그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이게 상당히 지금 서서히 진행된 거죠. 서서히 진행됐다고 봐요. 그래서 그 2008년에 한나라당이 그 많이 승리한 것은 그때 사전투표 없었고 맞습니다. 총선도 총선 지방선거단의 총선이 투표율이 50% 이하였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한나라당 많이 됐고 2012년 총선은 제가 이제 직접 관여했던 거고 그 비대위 당시 하셨으니까요. 그 당시도 뭐 서울의 강북 지역은 굉장히 더 어려웠고 그몇개못 건졌죠. 그래도 그때는 경기도의 북부, 남부, 동부를 했고, 가져왔기 때문에. 그리고 충청도를 도가 지켜줬죠. 왜냐하면 충청남도는 그 심대평 맞습니다. 그 이회창 정당의 이제 후 그래서 이회창 심대평이라는 사람이 있어 자유선진당 옛날에. 충남에 이제 보루가 됐고. 충청부터는 또 박근혜 그 당시 박근혜 대표의 어머니 고향이고 옥천. 그런 것 때문에 충청에서 선전해서 그래서 150을 넘긴 겁니다. 근데 난 그래서 이저 윤석열 저 대통령이나 누가 150을 넘기는 뭐 비책이 있는 줄 알았어. 있긴 뭐가 있어. 비책은커녕 사실 결과를 열어보니까 국민의 미래까지 합쳐서 108석을 얻는데 그렇게 그쳤거든요. 지난번보다 잘했다는 거 아니야, 그게. 103석보다는. 근데 뭐 그게 그거고. 이번엔 그 부산에서 뜻밖의 많이 마지막에 이겼죠. 선전을 했죠. 그게 뭐 제가 보기에는 그 이제 조국 대표가 거기서 이제 출사표를 던졌는데 캠페인을 세게 했습니다. 그 특유의 그 죽창가 같은 거 부르지 않았습니까? 난 그게 좀 영향을 주었다고 아, 봐요. 오히려, 오히려 역풍이 불었고 또 문재인 대통령 거창한 유세 활동을 민주당 했죠. 다 떨어졌죠. 전직 대통령이 뭐 그렇게까지 한다는 것은 좀 나는 좀 바람직하지 않고 전례도 없는 일이죠. 뭐 그런 것에 좀 영향을 봐서 뭐 105석을 넘기면서 105석을 넘긴 것 같아요. 사실은 그 보수 진영의 선거를 두고 우리 교수님 오래전부터 위기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당위적인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좀 어떤 측면에서 그런 위기를 예단하신 겁니까? 그게 그 마지막 경기도하고 충청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제2도시는 부산이고 뭐 제3도시는 대구라 그랬는데 이게 뭐 내가 듣기는 얼마 있으면 인천이 제2도시가 된다고 그렇게 그러죠.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될뿐 아니라 이 경기도 인구가 뭐 어마어마하게 늘었고 다 신도시형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경기도의 신도시형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중심이다. 거기 뭐 집값 같은 거 보면은 뭐한 10억 언더죠? 뭐 높진 10억이 안 되고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 사는 사람은 융자 어떤 거냐 그 정도고 그 전세 같으면 뭐 3억 4, 맞습니다. 5억이죠.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평균인 아닙니까? 그리고 또그 사람들이 다그 직장이 열심히 일하고 세금을 내는 사람이고 노령연금 타는 세금을 내는 그렇죠. 사람이고
근데 그런 사람의 비중이 전국에 흩어져 있다가 지금 이렇게 모이지 몰려 않았습니까? 있죠. 예. 예. 그럼 뭐 거기를 뭐 이렇게 그런데 적응 못하면 그 정당의 미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 박근혜 그전 대통령 비대위 시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젊은 이준석 같은 정치신을 발굴도 하기도 하고 뭔가 세대적으로나 젊은 사람들 공감대를 얻으려는 노력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뭐 이미지상으로는 좀 그런 면이 있었고, 제가 그때 뭐 솔직히 제 팔자에 선거 유세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 당시 뭐, 그 박근혜 대표도 제가 그 당시 알려져 있으니까 좀 유세 좀 도와달라고 또 아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경기도나 서울에 좀 도와줬는데, 그래서 이제 경기도에 아파트 있는 그러니까요, 그런 데를 내가 좀 빼가 돈 있고 많이 후보 드리고 했는데, 아, 그거 반응이 뭐, 냉랭합니까? 찬바람에 당시에도? 싹싹 불죠. 아, 그래요? 그저 그때도 그 시선이 뭐, 정도였습니까? 그래서 그걸 아주 피부로 느꼈어요. 그리고 뭐, 그 당시 뭐, 후보 때 어쩌다가 했는데 뭐, 그거 하니까. 그러니까, 저기, 뭐, 그런데 유세가 되질 않죠. 왜? 아파트 단지에 낮에 가봤자 아무도 없잖아요. 다 일하러 가서. 그렇죠. 아, 배드타운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그 과거 방식으로 유세도 그안 되는 곳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그 정당 자체가 여러 가지 뭐 정책이니까 뭐가 이런 것에 좀 맞춰야 되는데, 그 하나 좀 제가 볼땐 이런 것 같아요. 2008년, 2007년 대에서 2008년 총선 때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좀 드물게 자영업자가 많지 않습니까? 자영업자와 가족들이 뭐 제가 느낀 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이런 것에 선거나 공약에 대해서 민감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2007년, 8년에 이명박 후보와 2008년에 그 한나라당을 많이 찍은 거죠. 경제 성장이 투자를 한 거죠. 야,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뭐 이제 뭐야, 그 자세하게 해주겠다, 뭐 화끈하게 해주겠다 그랬는데 몇년 지나가 보니까 다 부도스판이니까. 그런데 2012년에 그 박근혜 이제 비대위원장이 이제 경제민주화를 말씀에 처음 차용을 했죠. 했는데 그게 좀 영향, 그게 조금 기대를 줬다고 하겠지만은 그래도 그게 그때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한테 실망한 중소 말하자면 자영업자와 그 자영업자들. 가족들이 과연 2012년에 다시 우리를 찍었을까? 나는 좀 그때부터 아마 민주당으로 갔다가 보는 게난 맞다고 봐요. 사실은 그때 당시에도 대통령의 인기가 완전히 하강 국면이었어가지고 지금 임기 말 레임덕도 겹쳤죠. 근데 지금은 사실은 3년 차인데 대통령 인기가 좀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은 비슷한데 선거 결과 좀 판이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이제 박근혜라는 그 브랜드가 있죠. 예. 그리고 또 제가 옆에 지켜봤는데 그 선거기한 되면은 뭐 동물적입니까? 사람이 네. 뭐신 들렸다 그럴까 뭐 하늘이 내린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는 게뭐 이게 어차피 다 지나간 지나간 얘기니까 일이니까, 괜찮아요. 이게 좀 내가 반드시 떨어뜨려야 되겠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수도권에는 심상정, 그 부산에는 그 문성근. 아, 문성근. 네. 강서에 나왔던 부산 아, 강서. 예. 거길 5번씩 갔어. 박근혜 그전 대통령이 대단한 거야. 그래서 집요하구나. 김도읍이라는 정치 초년생 선거도 모르고 그냥 뭐 그냥 온 집안 시큼끼리 뻐거노 입고 거리에 나온 사람이 당선을 시켰다고. 야, 그 김도읍이 그때 아, 그리고 이제 그 김도읍입니까? 당시 그 손봉규 변호사 거기는 맞아요. 심상정한테 일산에. 애석하게 떨어졌죠. 그런 그 능력과 또 선거에 대한 동물적인 집요함. 이런 것이 있어서 그게 그래서 부산에는 한사 빼고 다 이겼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부산 그때 흔들렸어요. 그 당시에 뭐 저축은행 사태 어쩌고 그래서 11년도에 뭐 12년에 여파 그런 있었겠죠. 역할이 있었고 또 이제 충청하고 뭐 대구에만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그런 것이 좀 영향을 그게 좀 도움을 줬다고 보고, 당시 민주당이 또뭐 사과를 많이 냈죠. 뭐 부산에 가서 젊은 비례대표 후보가 뭐 대한민국 해군을 뭐라 불렀어요?
해적이라고 불렀잖아. 그 엉뚱한 얘기 설화에 많이 시달리는 바람에 아이, 그런 거 특히나. 그, 뭐, 그러니까 청년 정치라는 게 다 그런 거야. 그랬고 또 하나는 더 그 당시 한명숙 대표 자체가 미국 대사관 앞에 가서 한미 FTA에 반대하는데 플래카드 시위를 했다고. 그 노무현 대통령이 통과시킨 건데. 그러니까 제주 해운기지 마찬가지. 그랬는데도 이제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이 이런 거를 암암리에 제시를 했어요. 선거 유세할 때 상대방 후보를 종북이니 뭐 이런 말 쓰지 말라. 야, 그거는 그래서 그런 말 안 했습니다. 예. 제가 최소한 한 케이스를 알았어. 어떤 후보가 유세를 했다 그러겠다고 직접 전화 걸어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때 사실 통합진보당이 나왔을 때잖아요. 네. 심지어는 그러면서 그 민주당을 가장 최대한들 비난한 게 뭐냐 그러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집단한테 나라를 맡길 수 없다. 그게 뭐냐면 한미 FTA 제주 해군기지죠. 집권 시절에 그렇지. 했던 국민과의 나를 바꾸는 집단한테는 나라를 맡길 수 없다는 게 제일 강력한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 당시로서는 그 절제된 메시지를 가졌고 또 하나는 상대방을 네거티브한 거 아니라 우리는 더 잘할 수 있다고 보여줬잖아요. 네. 그래서 성공한 거죠. 아니, 그 말씀 듣다 보니까 집권 여당으로서 기품은 있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럼. 그런 건데 이번 그 국민의힘 선거를 그에 비해서 반출해보면 정말 네거티브를 많이 했죠. 예. 웃기는 거죠. 저걸 선거운동이라고. 그러니까 뭐 운동권 심판하겠다. 뭐 2조 심판하겠다. 뭐, 아, 그러면 다 상대방은 범죄인들이라고 그랬잖아. 범죄자라고 했죠. 예. 그것도 무슨 놈을 협치를 하겠다는 거야, 이게. 그 범죄자로 몰아설 것 같으면은 선거가 양당 간에 결판 짓는 거죠. 이거 무슨 말이냐. 이번에 패하면 다 그만둬이지. 그게 논리적이잖아. 같이 못 가는 사람들 아니야. 난,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고 뭐 그거고 이제 선거 기간 동안에 그 대통령이 뭐 여기저기 다닌 게 민생토론회 뭐 다니고 다 표 깎아 먹은 거고 뭐 그리고 뭐 멀쩡한 의사들 그 뒤집어서 지금도 아직 해결 안 되고 이렇게 만들었고 네. 뭐 가지가지 했죠. 뭐 그래서 그거 생각하면 백성 넘은 것도 참 훌륭한 거라 봐. 아, 정말 듣다 보니까 그 사실은 뭐 나온 학교를 말씀드려 죄송하지만은. 서울대 법학과 졸업하셨잖아요. 네. 아무래도 동년배 중에 또 정치인도 꽤나 있으실 거고 네. 그리고 법조인들이 정치에 입문한 것도 누구보다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사실은 야당에서는 지금 현 정부를 일컬어서 뭐 네. 검찰 독재니 검찰 공화국이 얘기하는데 그 이유인 즉슨 대통령도 서울법대 나온 검사 출신이고 전직 비대위원장도 서울법대 나온 검사 출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보시기에 그럼 법조인들이 하는 정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근데 법조인도 좀 이렇게 변호사나 또는 검사를 좀 하다가 뭐 어떤 계기에 그 국회의원이 되든가 뭐 이렇게 해서 맞으면 선거도 겪어보고 왜냐면 선거를 겪어봐야 아 민심이 뭔가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거를 자기가 한번 겪어봐야 이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거 준비 없이 그러니까 지난번에 대통령 당선된 게 그게 좀 신기하다는 거죠. 예. 그리고 뭐 저희 뭐 가까운 뭐 대학 동기생도 좀 하는데 그 사람 그 친구들은 다 좀 몇 년 하다 왔던 계기에 일찌감치 정치에 들어왔고 그래서 뭐 검사나 판사 했던 것이 크게 뭐 그렇게 오래되진 않죠. 그리고 뭐 검사 이제 뭐니까 미국의 이제 검사장은 네. 연방 검사 말고 검사장은 이제 선거 예. 선거를 뽑지 않습니까? 선출직이기 네. 때문에 그 선출직 그 이제 검사장들은 뭐 시장도 이미 훈련이 돼 있겠죠. 예. 시장도 하고 그럼 4년마다 하니까 그 뭐 그렇게 해서 뭐 주지사까지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검찰이라는 것은 하나의 뭐 이른바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는 그거부터 없어야 돼. 그거랑 뭐 일종의 그냥 무슨 군대처럼 돼 있잖아요. 그 조직 속에서 있는, 네. 금방 나온 사람을 무슨 금방 나와서 뭐 이제 무슨 저 청와대에서 무슨 일을 좀 하다가 또는 국회의원 한다. 그러면 이제 좀 현실 정치, 실물 정치를 엮는데
그게 이제 비정상적이었죠. 그래서 대가를 치르는 거라고 봅니다. 네. 아니, 말 나온 김에 지금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에 공약 중에 하나로 검사장 직선제를 해야 된다. 특히 조국 교수가 강력하게 주창을 하고 있는데 그게 미국 제도잖아요. 아까 교수님 잘 아실 것 같은데 그게 한국에도 적용 가능한 아니, 제도입니까? 아닙니까? 나는 예. 그렇게 그건 해서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온갖 인종과 사람들을 예. 이게 저 중앙에서부터 큰게 아니라 그 뭡니까? 자생적으로 이렇게 지방부터 큰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은 연방검찰이라는 게 생긴 게뭐 100년 동안 없었다고. 미국의 법무장관은 초창기에 그 파트타임 잡이었어요. 대통령에 대해서 법적 자문을 하는 사람이고 아, 늘리는 다스리는 게 사람이 아니군요. 아니야. 예. 초대 그 랜돌프라는 그 법무장관도 그냥 파트타임으로 자문한 거예요. 그래서 장관이 딴 장관은 세크레터리인데 그것 어톤이 되느냐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 아예 다르군요, 그리고 명칭도. 그래서 이제 예. 법무부라는 비로크라 생긴 게 19세기 말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식의 검찰 수사하는 것 같으면 이제 FBI 아닙니까? 그건 뭐 연방수사국 20세기 있죠. 예. 특별한 범죄위원 그러니까 나는 그리고 이제 그 밖에는 쉐리프니까 보안관 다 직접 뽑았잖아요. 그런 전통이고 지금 새로운 국가를 설계한다 그러면 검사자 검사판사 직선 안 합니다. 그건 굉장히 오히려 부작용이 많고 그것도 사실 부작용도 있어요. 그리고 한국적 현실에는 약간 한국적 어울리지 현실이랑도 맞지 않아요. 그 않네. 예. 교육감 직선도 이게 맞지 않습니까? 그것도 바꿔야 지금 돼요. 여러 가지 분란이 좀 있죠. 그거 예. 그래서 직선 너무 좋아하면 안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피하고 그 대신에 좀 검사 들이 지금 검사가 뭐냐고 하면 이게 하이어라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예. 참모총장이 모든 순서적으로. 분인데 예. 그런 것을 좀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되고 또 그러니까 난또뭐그 아예 검사를 갖다 수사권을 없애고 기소권만 하다 그러면 그뭐 때문에 직선합니까? 그것도 그렇죠. 말이야. 예. 그러니까 그게 앞뒤가 좀안 맞는 말이라는 내가 거죠. 민주당에서 예. 진보에서 나오는 검찰 개혁안 내가 볼 때는 현실성이 전혀 없어요. 난 그래서 그렇게 내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그렇게 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선거는 결과로는 범야권이 192석을 얻어서 크게 승리한 국면이 됐는데 사실 이게 민주당이 잘해서라고 볼수 있을까요? 이 결과는. 그러니까 뭐 지난번 대선이나 이번 총선 어떻게 얘기하면은 지난번 대선 때는 뭐 양쪽에 다 그저 그런데 그 한쪽에 뭐 대장동인지 무슨 동인지 하는 거 그냥 뭐 텔레비전 가지고 미디어의 힘이 컸죠. 뭐 얼마나 예. 하는지 근데 나도 솔직히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대부분 그거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지만은 그게 그게 준연동형 비례대표장 비슷할 겁니다. 그게 뭔지도 모르는데 내가 뭔가 나쁜 것 같다는 거 아마 네. 그게 좀 컸던 것 같고 근데 거기다가 이제 그 부인 그거는 되게 알잖아요 제가 선거 겪어보면요 그렇게 작은 게 오히려 사람들 큰더 여론을 예, 근데 이거는 만든다. 이게 작은 게 저런가 그럼 저큰 것도 뭐가 있구나 아마 그게 유출했겠죠. 컸던 것 예. 같아 그게 컸고 그다음에 이제 뭐 도이치 모터스니 뭐니 이런 건또 복잡하잖아 알기 좀 하고 또 이게 또 그거는 사실상 좀 이제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거가 아닌가 하고 또 하나는 뭐그 문정권이 그 맞습니다. 뭐 예. 부동산 뭐 한다고 해서 뭐 세금 올리고 뭐 집값 뭐또 집값하고 싸운 정권이라는 게 되게 좀 창피한 거 아니야 역사적으로 집값을 많이 올렸기 때문에. 도대체 그 집값하고 싸우는 대통령은 이게 자격 없는 거야 이건 안 되니까 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세금 추가로 부담하는 사람들 또 세금은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세금 올린 정당치고 선거에서 이긴 적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뭐 확실한 거예요 데이터로도 나오죠. 그러니까 그 선거 올리려면 선거 끝나고 나서 이제 그래서 이긴 건데 이번 총선에 보니까 야 알고 보니까 저쪽이 더 나쁘네 뭐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쉽게 아니 근데 이거 뭐 사적인 부분이지만은 그 중앙대에서 교수 생활 오래 하셨는데 이재명 대표도 중앙대 법학과 학생이잖아요. 그리고 연배 차이가 조금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엄격하게 되면 사제지간이지 않습니까? 그때 예. 뭐 제가 초임 교수 때 한두 과목이 다 가르쳤죠 그리고 뭐그 당시 뭐 저와의 관계만이 아니라 그 당시 뭐 장학생으로 아, 들어왔고 장학생은 들어왔습니까? 그럼 집안이 예. 어려워 그 그러니까 내가 이따가 뭐딴 데서 얘기했을 거예요
그 한번 집이 좀 했으면은 부르겠죠. 예. 집이 좀 괜찮았으면은 뭐 모르겠어. 서울법 때는 워낙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난 모르겠는데 그거를 나오셔서 그런 얘기 하시는 거죠. 아, 모르겠어. 근데 그 말들은 훨씬 더 좋은 대학교 갔을 좋은데. 거다. 근데 워낙 가난해서 중앙대학에 와서 그랬고 거기서 제일 공부 잘했기 때문에 그 일찍 사법시험도 됐어요. 빨리 됐어요. 예. 빨리 됐고. 동년배들보다 빨리 되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이제 모교 은사들이 볼 때는 뭐 시민운동까지는 좋은데 뭐 뒤다녀 선거를 나가서 맨날 떨어지잖아. 처음에는 근데 2010년에는 딴 교수들도 다 떨어진다고 하는데 됐잖아요, 나는 그때. 그때 이번은 될것 같다고 나는 생각을 했어. 아,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2010년 지방선거가 아, 그때. 지금 국민의힘의 그 뿌리가 망하기 시작한 단초입니다. 그게 지방선거. 그게 2010년에 완전히 그 저기 지방선거 때 참패했죠. 근데 거기에 간신히 그 한나라당이 버틴 게그 돌아가신 노회찬 전 의원이 그렇죠, 그 네. 서울에 쓸데없이 나와서 풀 서울시장 몇 나오는 프로 바람에, 그래서 그때 오세훈 한명숙이었죠, 그때. 그래서 한명석 대표가 또 오세훈 대표가 간신히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면피하고 그다음 때 경기도는 또 기억하실까 모르겠는데 민주당이 후보를 안 내고 유시민 맞아요. 뭐 이상한 정당을 내서 네. 그래서 진 거라고. 그러니까 그 당시 야당의 그 문제가 없었으면 서울 경기 다 하고 경기도에서 중요한 시장은 다 가져갔잖아요. 수원, 맞아요. 성남, 예. 고양, 안양 뭐그뭐 그러면 그리고 내가 그때 보니까 인구 100만 남짓 때는 경기도에 큰 도시 내가 그러잖아요. 거기 사는 사람들이 한국의 중심이 한국의 미래다. 국민인데, 이퀄인데. 그게 대한민국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그 조실을 가면 2012년에 그냥 망하는 거죠. 근데 이제 박근혜라는 훌륭한 그 예, 선거의 여왕이, 선거의 예. 황제 황제, 여제 여제. 여제 여제 덕분에 했는데 그 후에 대통령 취임 후에 그 자산을 다 까먹었죠.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수원 공천 이번에 좀 생각을 해보면 사실 국민의힘 후보들이 면면이 화려하긴 해요. 그러니까 화려하다는 게 여러 표현이 있겠지만은 뭐 재산이 많고 이렇다는 게 아니고 전직 국세청장, 전직 산업부 장관, 그 유명 저명한 교수 이렇게 내놨는데 다 아, 졌거든요. 그게 안 된다니까, 그게. 예. 그렇게 하실 때는 이미 좀 지났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모르겠어. 뭐, 제가 이제 좀, 네. 이미 뭐, 나한테는 뭐 그런 기회가 한번 있었는데 없어졌으니까, 제가 그 2010년 지방선거를 보고, 2012년 총선을 겪어보니까, 이제는 사람을 키워야 된다. 사람을 키우는 게 뭐냐. 일단 대통령은 집권하게 되면 좋은 게 뭡니까? 정무직에 많이 임명할 수 많이 임명할 있죠. 수 있죠. 예. 그 저기 청와대뿐 아니라 총리실이니 뭐니 이런데 좀 사람을 좀 키워서 그런 사람들한테 저희 국정이 뭔가를 좀 알게 하고 학습의 기회를 주고. 정치가 뭔가를 좀 알게 하고 그런 사람들을 그 후에 닥쳐오는 뭐 지방선거도 있고 4년 후에 총선이 있잖아요. 뭐 그렇게 해서 그, 좀, 수도권, 이런데, 좀, 그래도 10명 내보내면 반 못해서 3분의 1은 건질 거 아니야. 지금 그걸 못한 아니, 왜냐면은 제가 사실은 최근에 거예요. 그모 재벌 대기업에서 대기업들이 다 선거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석했다는 분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분이 지역구별로 후보를 다본 거예요. 그러니 저한테 했던 얘기가 비슷한 건데 국민의힘 후보들은 대부분 다 지방선거에 나올 사람이 다 나왔더라. 세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 하나는, 제가 겪어보니까, 그게 선거도 좀 경험 있는, 좀 해봐야 되는데, 벼랑간 무슨, 뭐 교수님 높은 그거 했다고 해서 확 내게 되면은, 벼랑간 이게 잘 되진 않는다. 안 그리고 되죠. 더 나쁜 예. 거는, 그렇게 하는 경우는 왕왕, 또 거기에 또 지난번 선거에 나오고 좀, 그 나름대로 좀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이런 사람들 네. 채워버리고 하면은 조직 같은 것도 인기가 안 돼요. 난 그런 거 생각하면 이번에 표가 제법 많이 받은가 보다.
그보다 더 떨어져야 되는데. 아니 물론 뭐 세설이 아니고 사람들이 그 느끼는 건데 대통령 자체가 이제 직업 정치인의 기간이 없이 총장을 하다 야인으로 나와서 바로 대한민국 최고의 자리에 후보가 돼가지고 그것도 그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여당이죠. 제일 야당이 당시에는 후보가 돼가지고 입문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비대위원장을 정할 때도 자기와 가장 어떻게 보면 오랜 세월 함께했던 후배 검사를 등용을 시킨 거잖아요. 직업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선거 과정에서 뭔가 미숙함을 좀 보인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아, 그렇죠. 그리고 비대위원장 뭐 이렇게 할 사람도 없어 했다고 하더라도 그때 비대위원이라는 게 그 뉴스에 좀 클로즈업 되고 그런데 누가 했는지 기억납니까? 아무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12년에는 사실은 아 그게 뭐 하는 짓이야, 그 도대체. 아니 12년에는 정말로 우리 교수님 계셨고 김종인 박사 계셨고 이준석 있었고. 아 그 당시에 네. 또 그 당시에 우리 같이 했던 이제 네. 현직 의원으로서 경기도에 좀 선거가 좀 어려운데 나갈 비대위원이 있었어요. 누구나 알 텐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키우기 위해서 회의 장면에서 박근혜 대표 옆에 앉았구나 일부러 카메라 나오겠다고. 그 정도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 이정당은 잘 나온 거야. 하늘이 도왔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모르겠어요. 비대위 회의하면 한동훈 위원장밖에 기억이 안 나고 그러니까 옆에 비대위원은 아무도 기억이 안 나요. 아무도 네. 기억 안 나요. 기억해봤자 더 나쁠 거야. 아무런 존재 네. 그 같이 뭐라고 저 되지 않은 사람들 갖다가 베란다 앉혀놓은 거고 뭐 그래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저게 이 정도 네. 건진 것도 다행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번에 다시 조금 더 시계를 2016년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제 교수를 하고 비대위원 앞에 정치에 입문하셨지만은 국회의원이 내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을 교수 생활하면서 한 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그때 뭐 2012년에는 뭐 많은 사람들이 뭐 나가라 그랬죠. 그 의원보다는 네. 그래도 좀 그 뭐니까 청와대에 들어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아.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죠. 그리고 뭐 그 당시 또 뭐 비대위원 하고 나서 다 좀 무슨 그게 뭐니까 비례대표나 뭐 영남이 강남 찾아가면 그 모양이 안 좋잖아요.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일단 더 중요한 게 대선이니까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좀 그럴 가능성은 그때 좀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네. 뭐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그 박근혜 정부가 그렇게 돼버리고 나서는 그 후에 제가 뭐 2013년, 14년, 그 15년에 뭐 이게 저 언론 인터뷰도 막 뭐 엄청 하셨죠. 예. 칼럼도 많이 쓰고 뭐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뭐 좀 야권 정치인도 좀 알게 되고 뭐 그랬는데 이제 솔직히 말해서 좀 그런 기분은 들더라고요. 뭔가 변화가 올 것이다. 그리고 아마 그런 과정에서 아마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역할을 예. 오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좀 예. 영어랑은 휠이랄까 뭐 이런 걸 제가 느꼈어요. 아니 12년에 사실 비대위원 했고 그 해가 총선만 있었던 해가 아니고 대선도 있었고 예.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었습니다. 그 상황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뭐 입각 제의라든가 대통령실에서 일하라든가 이런 권유가 좀 없었습니까? 그런 공식적인 내용은 없었는데 그런 뭐 말은 좀 몇 가지 돌아 그러니까요. 예, 있었어요. 그런데 뭐 예. 그 당시 그 저 사진 한번 찾아보세요. 나는 그때 대선 이제 투표 마지막 날 했을 경우에 나는 그때 다른 모임에서 안 갔는데 그 선대위에서 대선 이겼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면 선대위에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표정이 확 바뀌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당시 사진이 찾아보면 묘한 게 있어요. 그래요? 김무성, 김종인, 안대희 이렇게 있는데 예. 모두 표정이 모두 어두워. 왜 이겼는데 왜 어둡습니까? 예. 이겨도 별 볼일 없다는 거. 이미 다 그런 거 있었고 진영이 짜여져 있었구나.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어도 저게 속된 말로 떨어질 게 없다. 예. 아, 저게 우리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뭐 그건 권력 사람들은 안 해도 그만이야. 솔직한 얘기로 뭐 이렇게 목매할 사람이 아니라 네. 안 되게 그렇게 했어요. 김종인이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아쉬운 건 없죠. 아쉬운 건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래도 저게 아마 우리가 예상했던 건 다른 방향으로 갈 거고 잘 안 될 거다 하는 거를 이미 그때 직감을 한 거군요. 표정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 아.
나도 그걸 느꼈고. 그리고 제가 기억나는 게 저도 정치부 출입을 할 때 그 2014년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안철수 대표랑 그 김한길 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당시에 또 그 저간의 과정에 박영선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고 그때 당시에 좀 이렇게 그 제안을 좀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때 그거는 원래 이제 안철수 대표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창당을 했죠. 네. 난 그것도 참 되게 웃기는 일 했는데. 근데 안철수 당시 대표, 뭐 그냥 대표라고 부릅시다. 나는 새정치 그것이 가장 중요한 공약 중에 하나가 처음에는 국회의원을 줄인다겠다. 그거는 이제. 그건 정수 문제. 그냥 뭐 100명은 그건 흐지부지 돼버렸고. 하나 고집을 가졌던 게 그 기초 단체 선거는 공천 폐지를 공약했거든. 아, 기초 의원 무공천제. 그래서 내가 그때 이제 윤여준 전 장관이 안 대표를 좀 도와줬어요. 네. 그 윤 장관이 나한테 이 교수도 도와달라고 해서 내가 지나가서 뭐라 그랬냐면 아니 장관님 이게 된다고 보십니까? 첫 번째 제3당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지역 기반을 둔 제3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가능한데 안철수 제3당이라는 것은 이제 가치지향성 제3당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아니 정당은 좀 공천받겠다고 사람이 와야 되는데 아니 기초단체장은 공천 안 하게 정당은 누가 옵니까? 누가 투자를 하냐 이거지. 올 사람이 없는 건데 이론적으로. 자기한테 뭐가 있어야죠. 흐지부지 그냥 그러고 있다가 그 저 민주당을 합당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합당하고 나서 2014년 세월호 체크라서 선거 팍는 민주당한테 너무너무 좋은 거잖아요. 좋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잘해서 좋은 게 아니라 그냥 판이 좋게 벌린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별 벌이 없었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안철수 대표가 뭡니까? 기초 의원 공천 하지 말자고 해서 당이 그냥 불날에 빠져서 공천 진도가 못 나가서 온갖 그래서 굉장히 지연됐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2014년 때 그 당시 새누리당이 그 참패할 지방선거였는데 새누리당을 구한 구원투수가 남경필 의원이 경기지사 됐고 유종복 의원이 맞아요. 인천시장이 돼서 그 치면을 건진 거죠. 그러나 그걸 속살로 보게 되면은 2010년에 민주당한 때 간 것 그대로 다 담건됐어. 그냥. 나머지는? 염태영 시장 재선. 근데 거기서는 사람을 엄청 키운 거라고. 그러니까 2014년에 그것을 그 경기지사하고 인천시장의 결과 때문에 너무 안이하게 받아들여서 16년 총선에도 쪽박 찬 거죠. 어쨌든 이제 그로부터 이제 2년 뒤 2016년에는 국민의당 이제 어떻게 비례대표 4번이셨죠. 그래가지고 이제 입후보하셔가지고 국회의원이 되셨습니다. 그때는 사실 국민의당 돌풍이 지금 제3지대랑 또 다른 차원의 돌풍이었잖아요. 근데 그거 돌풍도 좋은데 그게 또 돌풍을 당선으로 엮는 게 참 너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안철수 대표나 뭐 저 이제 김한길 할 때는 그래도 이게 좀 어느 한 지역보다는 그래도 가치지향적인 정당을 했는데 그냥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또 그 당시 이제 친노 비노 싸움이 엄청났어요. 비노 학살 소문들이니까 호남 의원들이 좀 몰려왔죠. 다들 나와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근데 당시 안 대표가 너무 지나치게 호남 의존을 한 게 결국에 자신의 정당을 나중에 나는 망친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그래서 호남 장관 그대로 가고 같이 정당으로 못 가고 지역 정당에 머물렀다는 거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랬는데 그게 수도권에서 그나마 이제 제가 국민의당 입장에서 볼 때는 좀 해볼 만한 후보들이 좀 열댓 명 수도권에 있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안철수 대표는 뭐 호남 바쁘니까 제가 이제 그 지원 유세도 많이 하고 또 이제 부산 지역에도 좀 거기 부산은 TK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정서가 다르죠. 국민의당 후보 나왔는데 난 그 부산 결과가 굉장히 실망했어. 그렇게 안 나올 수가 있나 했는데 그 수도권에서는 상당히 선전한 후보들이 많았어요. 근데 물론 지역구 당선 수도권에서는 안철수 대표하고 김성식 의원만 됐죠. 그 당시는 이제 호남 향후회 같은 데에서 전폭적으로 김성식 의원을 밀었는데 그랬는데 거기서 좀 선전을 했던
그 후보가 내가 볼 때는 한 8명, 9명 이렇게 있었어요. 아. 그들은 떨어졌지만은 득표율이 17%, 20% 그랬거든요. 의미 있는. 예. 누가 당선됐겠어요, 그 지역구에. 아, 그러면 이제 어부지리가. 예. 덜로 당겼죠. 그러니까요. 예. 덜로 당했고. 그래서 내가 그 중에 한 의원한테. 근데 그렇게도 당선된 의원들은 21대 어떻게 됐겠어? 1대1에서? 떨어지죠. 다 떨어졌지 예. 뭐. 아. 내가 그래서 그 중에 한 의원을 오랜만에 만나서 지나간 얘기 하면서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국민의당 덕분 때문에 됐다는 걸 당연히 예, 알죠. 예. 좀 뭐 주순 거지 그야말로 그냥 완전히. 그래서 내가 그때 얼마 전에 그냥 그분한테 내가 그때 국민의당 후보 붙이려고 열심히 운동했는데 알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친정을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그 당시 2016년에 그 저기 민주당이 1당에서 103석하고 또 새누리당이 102석이었어요. 예, 한석 차이였는데 예. 거기서 이제 국민의당이 비례대표가 한 13석 나왔는데 이건 뭐 알 수는 없지만 그 중에서 한 4석 내지 5석은 새누리당 갈 거를 뺏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역구는 새누리당을 찍어도 저 뭡니까 정당 투표는 국민의당을 맞아요. 찍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많았어. 그렇지만 수도권에서 우리 국민의당 후보 때문에 어부지리로서 붙은 사람이 내가 대충 보기에 최소한 7명 많으면 8, 9명까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더하기 빼게 되면은 네. 더하기 빼게 되면은 한 4, 5석은 더 얻은 거 아니야. 더 얻은 거네요. 예, 그러니까 종합적으로는. 그때 이미 그러니까 뭐야 120석이 깨진 거죠. 2016년에. 네. 그거를 알았어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교훈을 못 얻으니까 이렇게 온 거죠. 2016년이 예. 122석을 해서 그냥 과반 무너진 것도 무너진 거예요. 120도 무너진 거라고 사실상 국민의당 때문에 어부지리를 지킨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가 네. 저 사람들은 자기 당 사정을 제대로 아는가? 모른다고 몰라. 네네. 그런 상황인데 지금 사실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제3지대라고 선거를 이렇게 치렀는데 그 가르침을 미리 알았는지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에 후보를 전혀 내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게 비정상이죠. 그 2016년하고 비교할 수는 없죠. 네. 지금 연동형 뭔가 되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정당 투표인데 그러니까 지금 선거 제도가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연동형을 뭐 반연동이라도 할 것 같으면은 정당 투표를 따로 찍으면 안 되죠. 아 따로 찍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네. 거기가 이제 지역구 의원을 갖다가 뭐 반영하자면서. 그렇죠. 예. 근데 그거는 더셈뺄셈을 하는 거니까 연동해서. 예. 그러니까 연동형 할 것 같으면은 정당 투표를 별도로 하지 말고 그 지역구 의원을 뽑는. 그걸 계산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정당 투표 따로 하니까. 그러니까 지역구를 아예 포기한 정당이 지역구를 열심히 하는 한 조석 얻은 정당보다 더 많이 가져가잖아요. 세상에 이런 엉터리 선거는 세상에 없는 거예요. 지구상의 최악의 선거제도가 우리나라. 그러면 그게 기형적인 제도라고 한다면 교수님은 우리나라의 비례대표 방식은 좀 어떤 식으로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비례대표 방식은 특별한 개선 그건 없어요. 그래도 좀 각 정당이 그리고 이제 지역구에 나가서 힘들게 그 싸우는 그 저기 후보들이 그 지역구 저 비례대표 앞번호를 보고서 그 사람들이 네. 납득할 수 있어야죠. 예? 결국 후보의 문제다. 예. 네. 그리고 제가 2016년에 이제 당선권에 든 뭐 3, 4, 5번을 했던 사람하고 네. 내가 그것도 모였을 때 우리가 이번 선거에서 열심히 해서 최소한도 한 석 이상은 더 벌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목은 지켜야 된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서 나도 그때 유세 열심히 했다고. 네. 그러니까 13번까지 했잖아. 맞아요. 많이 했죠. 예. 지금 국민의당 누가 비례 누군지 이름 석자 아는 사람이 있어요? 국민의힘. 그러니까. 뭘, 국민의힘. 미래. 뭘 하는지 도대체 네. 국회의원을 왜 됐고 왜 아무도 모르잖아요. 저렇게 되면은 경합직 위해서 열심히 싸우는 싸워도. 사람, 낙선한 사람들이 저당 버려버린다고도. 결국 백업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선거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러니까 예. 걔네들은 뭐고 우린 뭐냐 이렇게 되는 거지. 예. 그러니까 비례대표 할 때는 그래도 설명이 되고 상징성이 있고 납득할 수 있는 사람을 좋은 사람 정치권을 어떤 사람은 그럴 수도 있다고. 아 내가 뭐 지웠고 이렇게
네. 없다. 뭐 그리고 또 이제 비례대표원에서 굉장히 좀 그 분야에서 좀 전문성이 있는 게 뭐 단 4년을 하더라도 상임위원회에서 굉장히 기여할 수 있죠. 그렇죠. 네. 지금 우리나라 국회는 유럽과는 달리 미국처럼 완전히 상임위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전문가가 와 있는 거죠. 예. 이 상임위 그냥 아무나 하면 4년 그냥 맹탕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러니까요. 예. 제가 느낀 건데 과연 그 국정감사나 뭐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 각 부처마이죠 기관장이나 고위 관료들이 의원들을 어떻게 보겠느냐. 내 솔직한 표현은 뭐냐면 저것들이 뭘 알겠어 이런 거라고. 속으로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그래도 자기보다 더 훌륭한다고 평가하는 의원이 상임위원회 몇 명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과거보다 더 없다고 이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회라는 게 맨 싸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사위 같은 데가 제일 편하잖아요. 맨날 싸우니까. 아 지금 말 그대로 좀 호평을 좀 해주셨는데 그 일단 요 얘기는 좀 해보겠습니다. 그 총선 이후에 이제 그 뭔가 야당이 압승을 하면서 여러 가지 개편이 있을 수 있다는 시나리오들이 많이 나오는데 물론 이제 크게 떠올려볼 수 있는 하나는 뭐 중간 선거격으로 이제 국민투표를 해볼 수 있다는 얘기도 있고 도전적인 실험이지만은 아니면 뭐 탄핵 얘기도 나오고 또 현실적인 안중에는 개헌이 아마도 힘을 얻을 것이다라고 얘기가 되는데 좀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뭐 누가 어디서 개헌 얘기가 어디서 나오나요? 여당 중에 용산 측이에요. 네, 용산에서도 개헌 얘기가 적지 않게 나오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이번 그 뭔가 대통령제라는 실험을 두고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게 되면서 그 뭔가 이제 우리나라 헌정 체제를 바꿔야 된다라는 의견이 학자나 평론가 민주당 일부에서도 그런 시각이 좀 있긴 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은 다수당이 압도적 다수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합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네. 아무것도 안 되는 거고. 맨날 그 뭐 교수 뭐 신문에서 글 쓰는 사람들이 쓰는데 그 뭐 보면 그 핀트를 어긋나고 현실을 모르는 얘기가 슈팅팔 거예요. 내가 볼 땐 그렇고 이거 뭐 이게 나는 뭐 대통령제가 우리나라 뭐 상당히 한계가 된 오래됐고 네. 나는 그것도 그거지만은 그 정당이 더 당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 정당이 이렇게 너무 민주적이기 때문에 그래. 너무 민주적이라서. 그 당원 세력이 당원의 목소리가 크고 그 당원들이 그 직선으로 당대표를 뽑고 당대표가 뭐 대통령이 그 제왕이라면 뭐 그 당대표는 그냥 황제잖아 완전히. 네. 그래서 공천권하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 당을 갖다가 정부 그 국민 세금으로 유지를 하고 그래서 이런 것하고 이 선거 이렇게 해서 그리고 정당에 매우 불행하게도 당원 구성이 양쪽이 다 좀 강경한 당원들이 장악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낙연을 이재명이 이겼고 저기 홍준표를 윤석열이 이기고 예. 그 두 사람들이 이렇게 뒤집힌 이유가 이낙연 전 총리는 그 뭡니까 이명박 박근혜 사면론 때문에 그냥 뒤집어졌잖아요. 맞아요. 예. 또 홍준표는 저 조국 가족에 대한 동정녀였다가 그냥 완전히 그냥 그걸로 끝나버렸죠. 예. 그게 뭐냐면 강경해야 되거든. 입장이. 예. 그러니까 강경한 사람이 대표자에서 강경하게 그냥 공천주고 뭐 그리고 대통령 되면은 이런 정치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 그런 것도 난 그 저기 대통령제보다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더 문제가 더 큰 문제라고 정당 민주주의가 문제다. 예. 네. 민주주의가 문제가 과잉 민주주의가 문제다. 이게. 예. 이게 바람직하지 않아. 그러니까 많은 유권자들은 자기가 선택지가 너무 없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이제 그런 거하고 이제 대통령제가 근데 그 어떤 나라가 이 정부 형태를 이렇게 확 바꾼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게. 우리 저 4.19하고 87년 때만 진정한 이렇게. 근데 이미 그것은 큰 소용돌이가 있었기 국민적인 때문에 답이 합의가 있었고 개헌한 거죠. 아 이제 개헌합시다 하고 나서 뭐 교수님 뭔지 뭐 떠들면 아무것도 될 수가 개헌특위 만들다가 또 하나 오늘 얘기 나가다가 떠드는 거 그냥 예. 안 되고 근데 이제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출구 전략이 문제입니다.
네. 이게 3년 가겠습니까? 난 못 간다고 봐요. 근데 우리 교수님 보시기에는 사실은 보수적 자유주의자를 지향을 하시는데 그런 온건한 보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점이 좀 하자가 크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 뭐 그걸 사장한테 이렇게 묻는 게 우선. 그래도 좀 생각하시는 바가 뭔가 아니, 지혜가 뭐 될 수 있으니까. 네. 기본적으로 뭐 그 대통령이 돼서는 뭐 안전한 사람이 된 거죠. 준비도 없고 뭐 그 주변도 다 그냥 무슨 클럽 운영하듯 된 거 아닙니까? 이게 뭐. 그러니까 과거는 그래도 뭐 노태우 대통령이나 뭐 이런 사람 보면은 뭐 김영삼 대통령도 그랬고 제가 많은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훌륭한 사람들이 인재풀이 넓었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네. 있고 또 하나는 요새는 또 그 대통령이 조각하는 거 그 청와대 수석하는 게 굉장히 그 큰 거 그걸로 국정하는 건데 요새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누가 그래서 총리고 장관 하려고 그럽니까 뭐 그런 거 했다면 패가망신한다고 그러는데 뭐 그러니까요. 예. 그 제가 기억하기는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거진 대통령으로 될 것 같으니까 당시 이제 부총리가 몇 명 있었잖아요. 그 내가 들은 거 확실해요. 그 사람들이 자기가 부총리 되면 우리나라 경제 이렇게 이르겠다고 YS한테 브리핑을 하면서 서로 합니까? 예. 이런 바인더 노트를 만들어서 가져갔다는 거예요. 아 국정 운영 방향 전반을 전반적으로 예, 예. 경제를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예. 여러 사람이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 게 대통령 되고 나서 총리 부총리 장관급을 구해서 구만리를 헤매잖아. 맞아요. 구해봤자 뭐 다 예, 예. 그냥 다 그저 그렇고 뭐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될 수가 없잖아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보수 안에서 사회적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아, 그런 준비조차도. 아, 그 예. 저기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예. 문재인 대통령은 봤잖아요. 그 마지막 판에서는 도저히 안 돼가지고서 그 재선 의원들 그냥 아무나 막 시켰잖아 장관. 그 내가 그때 상임위원회 있을 때 장관 교체 사유가 생겼어요. 네. 예. 근데 내가 볼 때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내가 그 민주당 그 아니 이거 어떻게 뭐 이런 사람이 장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은 하겠다는 사람이 없다 이거죠. 더 이상 못 해. 이게 23번째야. 좀 도와줘. 아니 근데 왜 그럴까요? 장관이라는 게 사실 국가를 봉직하는 거고 뭔가 사회적인 지위가 계신 분들한테는 정말로 나라를 바꿔보겠다는 의욕이 드는 대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지금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국회 권력이 너무 커요. 그래서 장관이 뭐 볼 일이 없는 자리가 돼버렸고. 그것도 관료들이 뭐 장관을 다 과거같이 보질 않고 왜냐하면 장관이 훌륭해 정도 왔다면 뭐 또 웬 이상한 놈이 왔다 뭐 이런 거라고 솔직한 얘기로 저 언제 나갈 건가 뭐 다 이런 판국이 돼버렸고 그리고 뭐 또 저기 뭐 이렇게 장관 기량도 떨어지고 뭐 그러니까 뭐 이나마 좀 굴러가는 것도 좀 신기한데 이거 거짓말 한계가 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그리고 나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청문회 문제. 네, 청문제도. 뭐 정책 뭐 이게 그런 게 아니라 뭐 온갖 시답지 않은 걸 다 꺼내서 사람 망신 주니까 그러니까 또 청문회 할 것 같으면은 그 우리나라 국회가 보좌진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9명이 다 되기 때문에. 이건 뭐 사립청정처럼 풀어가지고서 온갖 걸 뒤져보는 거야 그냥 완전히. 그리고 또 무슨 이게 청문회도 당 차원에서 이렇게 원내 차원에서 통제가 되는 게 아니고 검토하는 게 아니고서 만일에 만일이나 투자가 누가 더 조지는가 누가 캐오는가 경쟁을 한다고 그거 웬만한 사람 아니면 그거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또 거기에서 그나마 좀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관료입니다. 관료는 네. 자기 조직 관리 하잖아요. 근데 이제 특히 문정부는 관료를 불신했기 때문에 네. 관료 불신이 문정부 실패에 큰 원인입니다. 예. 일본이 민주당이 망한 게 자기 정권 잡고 나서 차관이 없어버렸잖아요. 그전까지 자민당할 때는 차관들이 관료 높은 그 사람이 최고 전문가. 예. 그래서 차관회의가 합의를 하고 위에 정치권에서 이게 어떠냐 하는 거 맞으면 정무적으로 해서 판단했는데 민주당이 저희들끼리 뭐 하는데 차관이 예. 없으니까 아예 관료들이 잘해보라 하니까 다 민주당이 이제 망해버렸잖아요. 예. 그게 내가 볼 때는 문정부도 좀 그런 측면이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도대체 관료를 임명하면 이 난리는 안 해도 되거든. 근데 뭐 지금 현 정부도 뭐 네. 그러니까 관료들이 정치권에 대해서 완전히 그 냉소적이 된 것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총선이 끝나자마자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막에 강조한 게 네. 공직사회에 대한 기강점검을 지시를 했습니다.
그게 뭐 그게 맥히겠습니까? 뭐 네. 지금 저 뭐 이번으로서 윤 대통령은 이제 뭐 이제는 뭐 껍데기만 남았다고 봐야죠. 영이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 그대로 교수님이 보시기에도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어쨌든 간에 국민들은 사회적 처방을 바랄 텐데 지금 특검 요구도 빗발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해소해야 됩니까? 그때 뭐 특검 같은 것도 뭐 우리나라 특검 자주 하는 나라도 온갖 거 특검 하는데 뭐참 요번에 거론되는 특검은 과연 난 솔직히 이걸 특검까지 할 만한 정도인가 하는 이런 좀 생각 들어요. 근데 뭐 이게 이제 이게 정치적 공세로서는 뭐 그냥 네. 검찰이나 불신이니까 뭐 그러니까 그게 지금 곤란하게 돼 있죠. 그래서 맨날 뭐 특검 방어 거부권 행사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근데 거부권도 좀 이유가 되는 거부권 해야 되고 만약에 뭐 국가 정책적인 입장에서 거부권 한다면 모르는데 뭐 네. 이런 거 가지고서 거부권 한다는 것도 좀 이쯤 되면은 뭐 완전히 대통령 수용을 해야 리더십이 된다. 이제 끝난 거죠. 네. 리더십은 끝난 끝난 거죠. 거로 끝난 보신다는 건데 이제 거고. 예. 어떻게 그 추구 전략이 어떻게 되느냐 뭐 이제 그런 게 문제고 난더 이상 하기 네. 어렵다고 봐요.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출구 전략, 조언을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여러 가지 이제 보면 이제 저기 저 뭡니까 이저 그나마 108석 이게 패가 2, 3석이면 이제 탄핵 바로 통과된다고 봐야죠. 저지선이 넘어가는 몇 거죠. 명은 예. 빠지니까 근데 108석이기 때문에 한 10명 빠진다는 것도 좀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탄핵 우리나라 헌법이 이게 잘못된 게 그러니까 87년 개헌할 체제. 예. 때그 부통령을 둬야 된다는 의견이 좀 소장학자들은 많았는데 좀 중진급 학자들은 그걸 좀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학회에서 네. 무엇보다도 대통령 까였던 사람들이 부통령을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죠. 그렇겠죠. 넥스트라고 생각하니까. 부통령을 네. 괴롭히는 것보다는 자기가 총리를 제멋대로 임명하는 거 훨씬 재밌잖아요. 언제든지 박아치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원래 네. 이게 문제에 봉착한 거예요. 그래서 헌법이 잘못된 게 그래서 60일 이후에 그 대통령 선거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배란강 그만둔다도 이거 보통 문제가 60일 동안 어떻게 선거를 해? 그렇죠. 지난번에는 네. 이제 거의 확실히 보였기 때문에 준비를 준비를 한 거고, 그런 예. 거죠. 그러니까 부통령이 있었으면은 좀 상황이 달랐을 수도 있을 거예요. 대리인이 있으니까. 근데 총리 부통령 체제로는 대행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총리 그럼, 예. 대행이라는 게 선거 준비하는 거거든, 이건. 그렇죠, 예. 그게 87년 선거 한계다, 예. 그 헌법이 말하자면은 그 노태우 성김을 의식한 헌법을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 지금 상당히 좀 문제가 돼 있죠. 문제가 돼서 그게 뭐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제가 볼 때는 현 상황에서 알지 못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또 불거지게 되면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죠. 근데 예. 그게 제일 큰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나는 뭐 탄핵 문제가 아니라 뭐 스스로 거취를 정해야 될 때가 올 수도 있다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정부 여당 얘기 위주로 했기 때문에 이제 네. 말미인데 그 이재명 대표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어쨌든 간에 뭐그 사제지간으로도 만났고 여하간 이번 선거를 이끌어서 본인 정당으로는 175석 뭐 야당의 야권의 승리를 이끌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이제 제일 뭐 그건 그대로 가는 거고 뭐 근데 문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 이게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좀 세 개나 지금 이미 재판에 가 있기 근데 그게 때문에 이제 더 어려운 재판은 좀 길게 가더라도 이제 좀 빨리 가는 게 있잖아요. 그게 맞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예. 이제 그게 뭐 그게 또 만만치 않은 맞습니다. 문제예요. 예. 그리고 지난번 영장 심사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사가 얘기를 한 바가 있잖아요. 나는 그게 제일 큰 문제죠. 이렇게 되면은 과연 민주당에서도 그게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판결 이후하고는 또 완전히 다르다고 다른 국면이죠. 다르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좀 뭔가 여야 간의 다 출구 전략을 만들어야 되네. 합의를 해서 동시에. 예. 뭔가 좀 말하자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정당, 선거, 뭐, 네. 헌법, 다, 내가 볼때다 복합적인 엉망이야. 예, 이 복합적인 시대에 전혀 예. 안 맞고, 그리고 또, 그 좋은 의미로 도입한 개혁이라는 게 굉장히 부작용이 많아. 네. 당헌민주주의
얼마나 보기 좋아요. 듣기 좋잖아요. 그게 뭐냐면 개딸이었다가 태극기다가 만든 거잖아요. 국민을 중간 완전히 국민을 정치를 배제한 완전히 그냥 망친 거지 그냥.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그게 그럼 뭐 보수하고 진보의 차이가 뭐냐면 진보는 너무 그 막연한 유토피아를 지향하고 뭐 해서 그런 나 유토피아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른바 저 보수적인 사람들은 아, 사회는 그 진화하는 것이지 함부로 바꾸는 게 아니고 그리고 모든 제도는 부작용이 있는 거니까 신중하고 뭐 그런 것이 큰 차이죠. 그리고 뭐 지금 난뭐 지난번에 선거도 우리 제가 사는 지역구에서 보면 말이 뭐 선거 구형은 똑같아. 다 퍼주고 다뭘 깎아주고 다 퍼주겠다. 나이 선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 아무나 뭐 내줄 것 저거 같은데. 똑같잖아. 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난번 민생 토론회 다닌 거나, 다니면서 갔던 분그 돈이 그 다음 비치가 돈을 찍었냐는지 뭐이 도대체 근데 그렇게 뭐 복지 막 퍼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진보 정당에서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진보 세력을 좀 비하하는 말이 저거 아닙니까? 택스 앤 스펜드 파티라고. 맞아, 예. 그래서 그거 그러니까 완전히 불책임한 거잖아요. 택스 앤 스펜드. 그건 이제 욕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건 뭐 똑같이 근데 여긴 또 모사를 뭐냐면 해볼, 뭐 택스나 줄이고 스펜드 뭐 늘린다는. 그 무슨 뭐 요술 방망이가 있는지. 그러니까 도대체 뭐 아이고 난뭐 도대체 그러니까 보수의 뭔가 시장 경제 아야 원칙에 그건 맞지 뭐 않는, 이건 뭐 정당한 거 비유할 필요 아니야. 없는, 그건 도대체 난 그래서 뭐 철학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뭐 어떻게 있는 건지. 그러니까 난 이런 거 저런 거에서는 난좀 여야 간에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 아니,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 여쭤볼게요. 김종인 박사랑 12년에도 해보셨고, 어떻게 보면 16년에는 어떻게 보면 차라리 다른 정당에서 사령탑이셨고, 김종인 박사와, 그리고 말미 맞춰야 되니까, 이준석 지금 대표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아, 이거 거기 대해서는 제가 뭐 언급하는 게좀 부적절하죠. 뭐. 같이 한 배를 타셨기 아니, 때문에 뭐 그런 건데, 그때는 뭐 지금은 지금이고, 뭐. 그럼 하나만, 이준석 대표의 장래성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것도 뭐 자기 알아서 하는 일이지, 난 모르겠어. 아니, 그래도 우리 교수님한테는 좀 가끔 찾아오고 이런 거 없습니까? 아니, 나는 그 12년 그 이후에 별로 조각한 게 없어요. 저는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한 게, 그 당시 2012년 총선에 굉장히 내세워서 했던 사람이 이준석이나 손은수 맞아요. 아닙니까? 아, 그런 사람 같으면 20대 그러니까 청와대 참모로 그 설사해야 와서 되는데. 행정관계 이렇게 해서 세상 돌아가는 거 알고 또 나는 가장 기본적으로 정치인이 뭐니 하기 전에 사람은 그래도 한 10년 동안은 사회, 특히 조직 사회를 겪어봐야 한다고 성숙되는 봐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필요하고 나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된 원인 중에 하나도 20대를 그냥 고시 공부하느냐고 헛되게 날렸잖아요. 20대가 사람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말하자면 그 기간 동안에 인텔렉츄얼 프로그레스 지적 있었겠어요? 성장이 똑같은 거한거 없으니까. 아니야. 난 그런 것도 문제고, 너무 젊어서 그 조직 사회라는 거 전혀 모르고, 또그 대학 나온 거 솔직히 뭐 공부한 것도 없다고, 그게 경험도 없고. 그러니까 좀 사회 경험과 조직 사회를 좀 경험하고 나서 그 전개에 들어오는 게 어떤 외국도 봐도 다 그게 양성 정상이죠. 과정이 필요한 뭐 거고. 미국에서도 지금 30세 하원 된 사람들이 기록을 세운 사람이 있는데 70년대 된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니까 상원의원이 못 됐죠. 그다음에 지금 그 기록을 깬 하원의원의 공화당 그 민주당의 젊은 의원이 두 사람이 있대. 스테파니크하고 AOC라고 이름도 긴 사람. AOC. 근데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양 정당의 쪽 아주 극단이 돼버렸어. 그런 거 보면 내가 젊어서 그 30세 이렇게 하원의원 되기 쉽지 쉽지 않잖아요. 어렵죠. 35세는 돼야 좀 하원은 되고 뭐 그러는데 그래서 난좀 그런 생각이 들고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좀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 대통령에서 제가 봤을 때 준비가 잘 됐던 사람이 이제 닉슨, 레이건 아버지 부시인데 닉슨은 부통령 8년하고 권토 중례 8년 동안 있었고 레이건 대통령은 그 8년 동안 주지사하고 그 이제 주지사 끝나고서 6년 동안에 그 야인으로서 여러 가지 내공을 쌓았고 그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그 하원 의원하고 뭐
닉슨 정부의 대사 CIA 국장하고 또한 야인으로서 있었고 부통령 8년하고 그래서 그 역사를 만든 거죠. 네. 그 다음부터는 뭐 아무나 막 되니까 뭐 지금 터무니없는 거죠. 난 네. 그렇게 봐요. 알겠습니다. 준비된 사람이 필요하다. 네. 지금까지 교수님과 함께 한국의 정치 지형과 향후 대안이 뭔지를 심도 있게 토론을 해봤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적 성숙의 과정, 병치인이 되는 양성의 과정이 굉장히 한국 사회의 절실한 필수 요인이다. 이런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정치비상구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종종 해안을 듣기 위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지금까지 이상동 중앙대 명예교수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구경의 정치비상구는 다음 주 월요일 또 오후 4시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